판단 놀이터. 자, 봐야 될 자라네. 녹음나 판정문다. 지금부터 고!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또린이들 안녕. 다린이랑 나인이랑 토끼랑 같이 놀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걸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토상놀 역사상 가장 많은 분이 신청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녹음러 30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와! 뭔지 알아? 무슨 말이야? 뭔지 모르고 와 그런 거야? 제가 녹음러 30문답 다른 분들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질문도 좀 어렵고 약간 성인한테 맞춰진 질문 같아요. 막 직업을 물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나린이 다린이용으로 좀 쉽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나린이 다린이가 대결을 할 거예요. 나린이 다린이가 대결을 해서 대답을 더 많이 못한 사람은 자기가 못한 대답의 수만큼 그 수의 초만큼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고고! 자, 나린아 지금부터 갑니다. 자, 봐야 될 자라네. 녹음나 판정문다. 지금부터 고! 알자라네. 이름 제나린. 나이 8살. 남자? 여자. 혈액형 A형. 좋아하는 음식 토마토. 좋아하는 음식 김치.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제일 친한 친구 엄마. 좋아하는 사람 엄마 아빠. 커서 뭐 될 거야? 소방차. 지금 가방에 뭐 있어? 물. 내일 뭐 할 거야? 놀이 할 거야. 공부 좋아? 어.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엄마. 아까 뭐 먹었어? 몰라. 친구랑 싸워? 아니. 뭐 때문에 싸워? 안 싸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때? 힘들어. 태권도 재밌어? 어. 태권도가 왜 재밌어? 그냥. 태권도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보여줘.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강아지. 동물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 새. 지금 행복해? 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어. 유튜브 하는 거 좋아? 어. 왜 좋아? 그냥.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마지막으로 하고 뭐, 싶은 말? 멋있어. 오! 나린이 너 한 개인가? 대답 못했어. 한 개. 한 개 대답 못했어. 오! 자, 다린이도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춤도 춰주세요. 자, 갑니다. 자, 녹음나 판정문다. 지금부터 고!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이름 제다린. 나이 남자 여자? 남자. 혈액형 A형.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김치.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제일 친한 친구?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놀이? 엄마. 커서 뭐 될 거야? 지금 가방에 뭐 있어? 없어. 내일 뭐 할 거야? 일어날 거야. 공부 좋아? 응.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엄마. 아까 뭐 먹었어? 불량식품. 지금 싸워? 응. 뭐 때문에 싸워? 안 싸워. 뭐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때? 응, 힘들어. 재밌어? 응. 태권도가 왜 재밌어? 재밌어. 태권도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보여줘.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고양이.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 고양이. 지금 행복해? 응. 다시 태어나도 지금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응. 유튜브 하는 거 좋아? 응. 왜 좋아? 그냥.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오. 틀렸어? 자, 다린이. 다른 거 질 것 같아. 다섯 개 대답 못했어요. 그래도 다섯 개 대답 못해도 30개 중에 다섯 개인데 엄청 잘한 거야.
딱 5초만 엉덩이 좀 쓰면 돼. 5초만이 뭐야? 5초. 5초 되게 짧아. 자, 노래 틀어줄게, 다리나. 다 했어? 다 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